앞으로 우리 집 가면 형부랑 진짜 화해한 척 연기 잘해야 돼요. 자신 있어요? 부모님들 속이는 게 자신 있으면 안 되는데 거짓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나요. 수성재 진실 꼭 밝혀낼 거예요. 황금별이 우리 시댁 싸잡아서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나못 참겠어요. 머리끄댕이 잡았어요? 머리끄댕이 갖고 돼요? 아니, 그럼요. 내기 걸었어요. 내기? 내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건국 훈장에 빛나는 독립운동가 최지영 선생님 집안의 장손 며느리라고요. 시댁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 손으로 꼭 진상 규명하고 말 거예요. 이 너무 앙다물지 말아요. 이 아파. 뭐 걸었어요? 내 전부야. 난데? 아니에요. 맞는데? 아니에요. 전부한테 한번 당해 볼래요? 아니, 왜? 어? 뭐? 무슨? 민우 씨도 진짜 황당하지? 어. 아, 진짜 웃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길래 내가 황은별 머리채를 그냥 확. 암튼 민우 씨, 나 수성재에 대한 진실 반드시 밝혀낼 거야. 내 손으로 밝혀내서 황은별 최한주 부셔버릴 거야. 그냥 무시해. 황은별이 자꾸 진실 운운하면서 우리 시댁 무시하잖아. 나 박씨 가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며느리야. 두고 봐. 황은별이 그렇게 좋아하는 진실 내가 밝혀낼 테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건 자기가 도와줘야지. 자기 회장님. 아직 회장 아니야. 우리끼리 있을 때 회장님이지. 아, 나 황은별 얘기할 때는 진짜 머리 아팠는데 회장님 소리 하니까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 참, 가방에 있던 약 무슨 약이야? 어? 아, 그거 생리통약. 엄마가 줬어. 평소엔 괜찮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좀 심해져가지고. 아이,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데. 어른들 애기 기다리시는데. 아, 민아 씨도 나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아, 나 머리 아플라 그래. 머리 아플 땐 사모님이 직방이지. 사모님. 사모님. 아, 짐승 저리 가.